그리는 좋은 습관 데일리 드로잉의 디디입니다. 오늘은 산타의 영원한 친구 루돌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쉬우면서 예쁘게 그릴 수 있도록 연구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루돌프의 입 부분을 둥그렇게 그려줄게요. 입이 완성되었고요. 여기에 얼굴을 그려줍니다. 입의 왼쪽에 가도록 그려주면 됩니다. 눈을 찍어줄게요. 둥글게, 둥글게. 코를 그려볼게요. 둥근 코를 동그랗게 그리고요. 입을 살짝 웃게 그리면 귀엽겠죠? 여기에 이제 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쫑긋 나뭇잎 모양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쪽도. 이제 루돌프의 뿔을 그릴 건데요. 술록의 뿔은 나뭇가지처럼 생겼더라고요. 이걸 직선으로 긋고 조금 삐뚤게 위에 나뭇가지처럼 연결해주고요. 직선, 잔가지, 직선, 더 원하는 선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려도 됩니다. 자, 이쪽도 직선, 삐뚤게, 삐뚤게, 그리고요. 잔가지를 그려줄게요. 더 그려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루돌프가 산타 할아버지 친구니까 따뜻할 수 있도록 선물을 나를 때 춥지 않도록 목도리를 그려줄게요. 목도리의 아랫부분을 그렸고요. 이제 날리는 가장자리를 두 가닥 그려줍니다. 팔꿈치 달아줄게요.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몸을 그려볼 건데요. 몸은 약간 등이 휘게 그려주고요. 전체적으로 반달처럼 이 목도리 부분까지 연결해주면 돼요. 되었습니다. 여기에 꼬리를 역시 나뭇잎 모양으로 살짝 달아줍니다. 다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리는 4개인데요. 그냥 직선으로 그린 다음 발만 달아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조금 밋밋하니까 등에 동그란 무늬를 넣어서 꾸며주고요. 그러면 루돌프가 완성되었습니다.